역사 꿀잼 바로 이 장면. 이번에는 화성능 행도 여섯 번째 그림 이야기입니다. 화성능 행도에서 첫 번째 그림 화성 성묘 전배도, 두 번째 낙남원 방방도, 세 번째 봉수당 진찬도, 네 번째 낙남원 양로연도, 다섯 번째 서장대 야조도,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여섯 번째 그림은 득충정 어사도입니다. 이제 그림 제목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앞부분은 그림의 배경이 되는 장소, 뒷부분은 그림의 내용이에요. 그럼 득충정은 어디일까요? 앞에서 본 다른 그림에 나온 장소처럼 이것도 화성행궁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곳에서 정조가 활을 네 발 쏘았는데 모두 적중했다는 뜻을 담아 득중정이라고 지었고, 낙남은 가까이에 있어요. 어사는 왕이 활을 쏘다라는 뜻이고, 도는 그림을 뜻해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위쪽에 가마가 보이죠? 가마 뒤편에 보이는 건물이 득중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마는 누구의 가마일까요? 해경국 홍씨의 가마입니다. 그리고 가마가 있는 곳에서 왼쪽 아래를 보세요. 왕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보일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정조가 있는 건물은 낙남원이에요. 정조와 해경궁 홍씨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날은 화성행차를 시작한 지 여섯째 되는 날이고, 내일이면 한양으로 다시 출발하게 돼요. 화성에서 마지막 날. 정조는 신하들과 이곳에서 활쏘기를 했으며 이후 매화포 시연을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정조가 어머니와 함께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림 가운데 횃불이 보이죠? 그리고 관역도 보여요. 횃불이 있다는 건 야간에도 활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지나 아래로 내려오면 보이는 이것, 무엇일까요?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죠? 바로 매화포를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매화포는 땅에 묻는 화약이에요. 당연히 군사 무기이지만 불꽃놀이에도 사용했어요. 땅속에 있는 화약을 터뜨리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처럼 불꽃이 튀어오르겠죠?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금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진 않았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여러 개의 천막과 군사들도 보여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군사들이 대열을 유지하면서 야영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천막은 군대의 지휘본부로 볼 수 있겠죠? 군사들의 천막 주변으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매화포 시연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 성문이 보이나요? 이곳은 화성에 있는 네 개의 성문 중 과연 어디일까요? 동서남북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남원을 기준으로 방향을 짐작해 보면 장안문이에요. 정조가 한양에서 화성으로 올 때 들어온 문이 장안문이에요. 내일이면 다시 장안문을 통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는 정조. 화성에서 마지막 밤도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백성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아주 멋지도 아니었어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은 두 개의 그림이 남아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